14장 함수와 포인터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볼까요? 자, 함수의 인자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것도 결국은 포인터 얘기죠. 값에 의한 호출과 참조에 의한 호출 방식의 두 가지 차이. 이건 제가 학기 초에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에서 인자와 반환 값의 배열로 주고받는 활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인터 얘기고요. 가변 인자가 프로그래밍 할때 이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꼭 써야 할 때는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다음에 함수에서 인자로 포인터의 전달과 반환으로 포인터형의 사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예, 교재에서는 이렇게 용법이 다르니까 다른 것처럼 적었는데 컴퓨터 내부에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전달과 반환으로 사용. 그래서 포인터 인자 전달 시 키워드 컨스트의 이용. 콘스트가 그뭐 구글에서 나온 코드, C++ 코드 같은 거 보면 콘스트가 그냥 다 박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버릇 들이시는 게 좋아요. 자, 그거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서 구조체를 전달하고 반환하는 거. 구조체라는 게 데이터를 여러 개로 묶는 건데 함수 파라미터에 뭐 변수가 한 10개쯤 들어가면 코딩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구조체로 묶어서 구조체 하나만 보내고 구조체 하나만 받아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에 간혹 이제 조금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신 분들은 보내거나 전달하거나 반환할 때 내부에서 복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구조체를 일부러 안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해주면서 메모리 주소가 그 함수 안에서 사라지는 경우에는 그 함수에서 받는 쪽에다 그 메모리를 그대로 옮겨주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셔도 쓰셔도 무방해요. 쓰셔도 무방한데 중간에 이제 포인터로 동적 할당한 메모리 주소가 있을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대신에 최적화를 꺼놓고 컴파일을 하면은 굉장히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한번 할 거고요. 함수 포인터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컴퓨터 안에 있는 거는 프로그래밍 할 때는 그냥 어차피 다 포인터라고 그랬죠? 다 포인터로 바꿔서 호출할 수 있어요. 함수도 당연히 포인트로 바꿀 수 있고 구조체도 포인트로 바꿀 수 있고 등등. 그래서 함수 포인터의 필요성과 사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함수 포인터 배열의 사용. 야, 이게 재밌죠? 함수 포인터 배열. 그러니까 함수도 배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 포인터로 바꿔서. 왜냐? 왜 가능한가? 포인터도 아니 함수도 어차피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함수의 위치를 배열로 쫙 만들어 보이고 이 위치에 있는 거 실행, 이 위치에 있는 거 실행 이러면서 쭉쭉쭉쭉쭉쭉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개념일 수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객체지향 배우고 다형성 배우고 할때뭐 내부적으로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객체지향을 배우면은 오히려 아 이게 뭔 소린가 하면서 이해가 안갈 수도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다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이드 포인터의 필요성과 사용. 그래서 뭐 아파트가 있으면 집집마다 집 크기가 다르죠. 그런데 주소가 그렇다고 해서 집이 큰 집이 뭐 주소가 더 긴가요? 그렇지는 않죠. 주소는 똑같죠. 그래서 포인터의 사이즈는 다 동일해요. 그냥 주소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드 타입, 그러니까 포인터 타입이죠. 어떻게 보면은. 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좀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콜 바이 밸류, 그다음에 콜 바이 레퍼런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call by value는 일방 통행이에요. 함수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뭐 다시 반복해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void my function이고 integer a라는 걸 들어온다고 쳐요. 그럼 a는 3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integer a 똑같이 이름, 일부러 그냥 이름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1이다. 그 다음에 my function a 그 다음에 a가 어떤 값이 나오나 한번 찍어 봅시다. 그 다음에 얘도 뭐 여기서 한번 찍어 볼까요? 자,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은 자, 1이고 1 넣어주고 여기서 3으로 받고 아 1로 받고 3 출력해주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오니까 다시 1이죠. 뭐 제가 한번 한참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디버거로 한번 찍어 봅시다. 디버거로. 자, 로컬 디버깅. 찍어주고. 자, 지금 여기 왔고요. 그래서 A의 주소를 보면은, A의 주소를 보고 싶은데 주소가 지금 안 나오네요. 자, A. 왓츠에다 넣어볼까요? 왓츠. 보시면 0x101ff78c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속에 뭐 1 들어있다 이런 얘기고요. my 펑션으로 들어가고 f10으로 왔어요. 근데 a가 지금 주소가 변했죠. 그래서 요 a의 주소가 일로 들어와서 변한 게 아니고 요 a랑 이 a랑 요 a가 달라요. 주소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요 a가 들어오고 그 a 그 다른 인티저 a를 하나 정의를 하고 거기에다가 요 a의 값이 들어와서 복사가 되는 거예요. 밸류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값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주소나 뭐 메모리 자체가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값만 복사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들이 뭐 굉장히 많다. 뭐 어레이를 집어넣는다. 100만 개다. 뭐 이럴 경우에는 100만 개 다 복사되게 되면 실행할 때마다 엄청 느리겠죠.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보낼 때 call by reference를 써요. 그 얘기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a는 3이고 여기서 a가 3이 출력이 되고 왜냐하면 얘는 1이지만 얘는 그냥 3이에요. 다른 메모리이기 때문에 다른 걸 출력하는 거예요. 출력하고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call by value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엔 call by reference. 그래서 얘가 포인터 주소를 받는다고 해볼게요. 주소를 받으면은 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주소 넣고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어요. 해보겠습니다. 33 나오죠. 33. 그러니까 메모리의 주소를 받았기 때문에. 메모리의 주소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값을 바꾸면 얘도 같이 바뀌어 버려요. 여기서 또 제가 좀 아니 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싶은 분들에게 또 하나 폭탄을 떨어뜨리자면은 요 포인터가 저장되는 주소는 얘랑 또 다른 문제예요. 좀 헷갈리죠? 아마 교재에 자세하게 뭐 친절하게 설명된 부분이 있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까지 여러분들 그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면 사실은 포인터 때문에 뭐 그렇게 고생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 a 자체가 인티저의 포인터 타입의 변수죠. 그래서 요거의 주소, 요 a의 주소는 또 다르다 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 가면은 아예 그냥 레퍼런스를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이제 C++ 배울 때 다시 공부하셔야 되는데 하시는 게 좋은데 그때는 그냥 메모리 자체를 넘겨버려서 같은 변수예요. 그거 더 편하죠. C++이 사실은 훨씬 편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예제에서는 제가 방금 설명한 거하고 똑같은 건데, 유사한 예제인데, increase 값을 제가 저는 이제 대입한 예제를 설명을 했고요. 이 값을 증가하는 예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제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제 설명으로 부족하셨던 분들은 요거 자세하게 교과서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차분하게 보시고요. 그래서 뭐 전체 코드니까 한번 꼭 실행을 시켜 보시고요. 자, 요번에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콜 바이 레퍼런스 설명드렸죠.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포인트로 바뀌었죠. 포인트로 바뀌면은 주소를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 주소에 있는 값을 바꾸는 거라서 함수 밖으로 나와서도 어차피 같은 애기 때문에 값이 바뀌어 있다 라는 거또요 많이 쓰요 개념이 딱 머리에 들어 있어야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예,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가르치려고 지금 한 학기 가르친 거라고도 보셔도 돼요. 다음에 C 언어를 배우는 건 결국은 그 CPU하고 메모리 구조를 통해서 계산해내는 과정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냐 안 그리냐 그거 문제예요. 그거 아니면 사실은 C 언어 배울 필요 없어요. 파이썬이나 뭐딴거 먼저 배우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가르치는 이유는 이제 포인터로 대표되는 컴퓨터의 구조를 이해를 하면은 나머지 과목들을 배울 때 엄청 편해요. 엄청 편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프로그래밍은 좀 아는데 이 개념들이 끝까지 와닿지가 않는다 그러시면은 그 다음에 할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드립다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만들고 싶은 거뭐 게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C 언어로 만들 수 있는 게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학 때 뚝딱뚝딱 만들어 보세요. 그냥 만들고 싶은 거 만드세요. 프로그래밍 할 때는 뭐돈 별로 안 들죠. 전기값 말고는. 그다음에 요즘에 뭐 컴퓨터 없는 집도 없으니까 그냥 뚝딱뚝딱 만들고 여기저기 자랑하시면 실력이 금방금방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재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배열 전달도 또 중요해요. 배열.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인티저 하나는 뭐 복사를 해서 전달을 하든 뭐 포인터로 전달을 하든 퍼포먼스 차이는 크게 안 나요. 근데 뭐 데이터가 막 100만 개 정도가 100만 개도 요즘 컴퓨터 빨라가지고 적을 거고만 1000억 개뭐 정도가 뭐 이렇게 쫙 나열돼 있다. 그래서 그걸 어레이로 넣어서 전달한다. 그때 싸그리 복사를 해버리면은 매번 복사할 때마다 엄청나게 오버헤드가 크겠죠. 그다음에 정말로 큰 데이터, 빅데이터 다룰 때는 메모리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를 두 카피를 컴퓨터 안에 넣을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뭐 기회가 되면 알고리즘 같은 데서 뭐또 다른 방식을 배울 거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이 결국은 포인터를 넘겨주는 거예요. 포인터를 넘겨주는 건데. 어레이도 제가 포인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괄호 쓰는 거랑 그냥 포인터에다 동적 할당하는 거랑 같다. 그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는 다음 챕터에 나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을 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 계속 반복을 해왔습니다. 여기 써 있죠. 매개 변수를 더블 뭐 어레이 대괄호처럼 기술을 해도 단순히 더블 스타 어레이처럼 포인터 변수를 인식을 한다. 같은 거예요. 같은데 그러면 왜두 가지를 다 허용을 해줘서 헷갈리게 만드냐? 이건 순전히 프로그래머들의 편의를 위해서예요. 편하라고 했는데 용법이 여러 가지니까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모든 기술이란 게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코딩할 때 요거 안 써요. 그냥 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남의 코드를 읽거나 혹은 뭐 그냥 간단한 테스트 코드 만들 때 메몰록 이런 걸로 동적 할당하는 게 필요 없는 아주 간단한 테스트 코드 만들 때뭐 이런 게또 필요하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다 포인터다. 요게 이번 학기의 메시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굳이 코드 다시 설명 안 해도 될것 같고요. 한번씩 해보세요. 자, 이렇게 아예 이름이 없고
이름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름이 없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괄호 해가지고 넣는 방식으로 넣어도 되겠죠. 아참 요거는 참 함수 원형 디클러레이션 할 때는 파라미터 네임 이름이 없어도 돼요. 여기 지금 n이 아니고 인티저가 들어갈 거예요. n이라는 이름은 오히려 필요가 없고 타입만 있으면 돼요. 타입이요. 그래서 더블의 어레이다 뭐 이런 타입. 근데 여기 n 있죠. 요건 아마 오탈 겁니다. 그래서 인티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디클러레이션 할 때는 함수 원형 디클러레이션 시그니처 디클레레이션의 시그니처 만들어 놓을 때는 사실은 변수 명은 필요가 없고 타입만 들어가면 돼요. 그 얘기는 함수 부분에 설명이 있을 거고, 다음에 함수 정의에는 이름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sum이란 함수가 호출이 될때 데이터 어레이를 넣어주고 뭐 들어오면 어레이처럼 사용하고, 뭐 이거는 한 번씩 해보시면은 금방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씩 해보시고요. 다음에 배열 크기를 인자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상수를 함수 정의 내부에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배열 크기가 변하면 소스를 수정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결국 저는 그냥 어레이도 포인터 쓴다고 포인터만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C++ 가면은 아예 데이터 뭉텅이의 첫 주소 포인터와 데이터의 사이즈 두 개를 저장한 자신의 데이터를 자신의 자료 구조를 만들어 쓰게 돼 있어요. 혹은 뭐 표준 라이브러리에 들어 있는 것들 뭐 벡터, 리스트 뭐 이런 거 그냥 갖다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편해지긴 편해져요. 훨씬 편해져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죠. 이제 슬슬 비효율적이다. 실전에서는 이렇게까지는 많이 안 쓴다. 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단계에서 그 그림이 머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뒤에 가서 편해지긴 하는데 왜 이런지 몰라서 끝에 가선 진짜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망할 수 있다. 그리고 디버깅으로 밤새느라 퇴근을 못하면서 월화수목 금금금의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잘 해두자. 뭐이 말씀을 학기 말 되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열의 크기와 관계없이 배열 원소의 합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려면 배열 크기도 파라미터로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포인터로 넘겨줄 때 포인터는 첫 주소기 때문에 그 주소로부터 데이터 사이즈가 얼마나 됐는지는 따로 넣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입니다. 따라다녀요. 항상 따라다녀요. 여기 똑같은 얘기 이제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음에 봅시다. 배열 매개 변수 같은 얘기고요.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에 간접 연산자로 배열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뭐 같은 얘기죠. 앞에서 포인터 사용법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다 배우셨죠?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다음에 뭐 간단한 사용법 뭐 오류 같은 거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보시면은 여기 재밌는 게 어레이를 포인터로 바꿔서 쓰고 있죠. 어레이를 포인터로 바꿔서 쓰고 있죠. 자, 그래서 두 개가 사실은 같은 거다. 두개 같은 거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 참 같은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요 데이터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몇 개다. 그래서 런타임 에러 같은 것도 잡아주기도 하고 조금 더 편해요. 근데 결국 구조상으로는 포인터다. 여기 보세요. 뭐 사이즈 몇 개인지 이렇게 사이즈를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사이즈 오브 어드레스를 하면은 포인터의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리고 포인터의 사이즈는 주소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변수의 타입과 사실은 관련 없이 다 똑같다. 그 얘기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size of point를 하면 array에서 요 전체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차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작동할 때는 어차피 포인터처럼 작동을 하지만 요런 걸 컴파일러가 좀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조금 더 편하다. 뭐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 근데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C++ 가시면은 요거조차도 잘안 쓰시고
뭐 미리 정의된 뭐 벡터 같은 데이터 구조를 더 많이 쓰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해진다. 이번 학기 좀 힘드셨을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2학년, 3학년, 4학년 때는 그냥 훨씬 더 편해진다. 4학년 때쯤엔 공부할 게 없어야, 배울 게 없어야 정상입니다. 좀더 힘내세요. 자, 같은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것도 코드니까 넘어가고. 이것도 뭐 증가연산자이고 포인터 할때 배웠죠. 같은 얘기니까 또 넘어가고. 배열 크기, 또 아까 코드 보면서 제가 똑같이 설명드렸죠. 넘어갑시다. 이것도 한 번씩 실행시켜보고. 자, 다차원 배열 앞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다차원 배열을 여러분들 잘 쓰셔야 돼요. 예전에는 뭐 2차원 배열 정도만 알면 된다. 어떤 그 책에는 뭐 4차원, 3차원 이상은 안 쓰니까 안 배워도 된다. 이렇게 좀 오해가 될 만한 문구를 써놓은 교과서가 있어서 제가 경악을 했는데, 뭐 딥러닝 라이브러리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텐서플로우거든요. 여러분들 인공지능 공부하실 때뭐 반드시 쓰실 텐데, 텐서플로우에서 텐서가 굉장히 차원이 높은 배열이에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아주 고차원 배열을 다루는 그 개념이 머릿속에 없으면 가서 엄청 헤맵니다. 딴 친구들은 뭐 이게 이런 거야 그냥 뚝딱뚝 짜는데, 머리에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차원 배열 설명 부분 반드시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 강의가 그 유튜브에 있는 제 강의에 이미지 처리하고 이미지 컨볼루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그뭐 딥러닝 공부하실 때 머리에 그림이 들어 있어야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니까, 다차원 배열이 나는 쉽지 않다, 머리에 그림이 안 그려진다 그러면 그거 가서 꼭 보세요. 다차원 배열 잘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차원 배열도 컴퓨터 내부에서는 어차피 1차원이에요. 그거를 1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인 것처럼 표현을 해준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하니까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1차원을 잘라가지고 2차원 만들고, 2차원 구조가 나오면 다시 잘라가지고 3차원 만드는 거예요. 마치 줄이 이렇게 길게 있을 때, 긴 줄을 착착착착 잘라서, 같은 사이즈로 착착착 잘라서 면을 만들 수 있죠. 그다음에 면을 또 여러 개를 쌓으면은 부피가 되죠. 그다음에 부피가 여러 개 나열이 되면 이제 시간 축에 대해서 4차원이 되는데, 거기서부터는 3차원 공간으로 그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다들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차원 배열을 전달할 때뭐 용법 같은 거 이제 한 번씩 해보시면 되고요. 괄호 개수가 늘어났죠. 괄호 개수가 늘어났고, 근데 여기에 로우 사이즈, 컬럼 사이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포인트 하나 보내고, 로우 사이즈, 컬럼 사이즈 따로 받고, 4차원이면 박도 하나 받고, 5차원이면 뭐 4, 5차원이면 5개 받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요 사이즈들을 어떤 어레이로 묶어서 하나로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예. 그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을 많이 하시다 보면, 아, 이렇게 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깨달으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 이름과 함께 행과 열의 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 그 예제 돌려보시고, 다음에 또 교과서에 있는 문제 이렇게 풀어보셔야 감이 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2차원 배열, 다차원 배열도 넘겨줄 수 있다, 파라미터도 넘겨줄 수 있다, 뭐 얘기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시고요. 자, 이제 가변 인자라는 게 나왔어요. 가변 인자. 가변 인자는 printf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가르칠 때마다 애매한 게 뭐냐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법이 처음부터 나오는데 이거를 설명을 안 하고 계속 가르치려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뭐 함수 사용법 알려주고 인티저 a, b 넣을 수 있는데 printf는 왜 하나요? 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시면은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신 거죠. 자, 봅시다. 점점점 있어요. 점점점. 이거 뭔가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몇년 동안 C를 가르치면서 한 번도 이게 뭐냐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보통 뭐첫 시간, 둘째 시간에 printf 사용법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뭔가요? 라고 물어볼 만도 한데, 혹은 이제 함수 배울 때쯤 돼서 아, 그럼 printf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하고 물어볼 만도 한데, 사실은 질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방법.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딩 하시다 보면은 파라미터 개수가 점점 많아져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스트럭처나 클래스로 만들어서 하나로 그냥 넘겨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로우 레벨에서 코딩할 경우에 이렇게 가벼운 인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그 프린트F 하실 때 보면 이 앞에 따옴표 놓고 그 안에 뭐몇 개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프린트F에 이게 들어오고 내부적으로 파싱을 해줘요. 분석을 해요. 이게 퍼센트 D면은 아 뒤에 여기에 인티저가 하나 있겠구나. 퍼센트 기호 있고 F가 있으면 아 플로트가 또 하나 나오겠구나 등등을 내부에서 다그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겁니다. 복잡하게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모르는 함수를 사용해야 될 경우가 많을 텐데, 그때마다를 풀어서 매뉴얼을 찾아보시라고 학기 초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 딱 보면은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글자를 한 글자라도 덜 읽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복잡해진 거예요. 그 읽는 방법을 한번 터득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요렇게 매뉴얼에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편하고, 오히려 교과서처럼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설명되어 있는 게더 번거로워집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숙달이 되셔야 되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 가변 인자라는 걸 사용을 하게 돼요. 프린트F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인자가 4개든 5개든 상관없이 다넣을 수 있다. 가변 인자는 영어로 variable argument, 뭐 파라미터라고 안 하고 argument라고 하죠. 보통 argument라고 그러면은 메인 함수에 들어오는 파라미터를 argument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용어의 관습적인 용어 사용법의 차이라고 봐요, 저는. argument라고 파라미터를 argument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variable일 경우 보통 그렇게 붙죠. 개념상으로는 함수에 넣어주는 입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름이 파라미터인지 알규먼트인지 뭐 이런 거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 뭔가 들어오는 걸 알규먼트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에서 인자의 수와 자료형이 결정되지 않은 함수이자 인자 방식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받고 내부에서 분석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게 나중에 이제 C++ 넘어가면은 아예 뭐어 자료 뭐 훨씬 더 그냥 더뭐더 일반화돼서 황당한 것들을 막 파라미터로 더 주기도 합니다. 요즘 프로그래밍 기법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프로그래밍 기법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도 지금 머릿속에 있어야 나중에 그런 기법들을 배울 때 착착착착 빨리 들어옵니다. 자, 가변 인자. 뭐 이것도 예제 보시면 되는데, 코드 보는 게 좋아요. 코드가 어디 있더라? 예, 여기 봅시다. 아, 여기. 그래서 인티저 넘버즈가 있고, 넘버즈는 가변 인자로 몇개 들어올지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점점점이 있죠. 요 점점점이 그 교과서에서 뭐말 적게 하려고 쓰는 점점점이 아니고 진짜 코드에 점점점이 들어가요. 저도 처음에 그게 황당했었는데 점점점이 여기 들어와요. VList, RP가 있고 이런 식으로 number of arguments, 이거 number of arguments, 그다음에 start하고 그다음에 VARG에서 argument가 integer 타입을 하나씩 받는다. 다음 거 이렇게 받는 거예요. 다음에 다 받으면 끝나고. 그리고 이 코드 보시면 좀더 설명이 자세하게 있습니다. 이거 한 번씩 해보시고, include std args.h 요게 꼭 include가 되어야 요 VA list란 걸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잊지 말고 꼭 include를 해주세요. 함수에서 인자로 배열을 사용하면 배열은 무조건 참조에 의한 호출이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 왜냐하면 포인터잖아요. 포인터니까 뭐 참조에 의한 호출이 되는 거죠. 된다기보다는 뭐 반대로 저는 배열을 보낼 땐 참조에 의한 호출로 보내야 한다,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다음에 포인터의 전달과 반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같은 얘기라서 중복이 되고 있죠. 주소 연산자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더뭐 헷갈리실 수 있는 거, 포인터 변수도 변수죠. 포인터 변수도 변수이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도 자기 자신의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그거는 또 달라요. 근데 이거 이제 교과서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도록 하고요. 주소 연산자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죠. 다음에 함수의 결과를 이제 리턴 값을 포인터로 반환할 경우에는 어레이를 받을 수가 있겠죠. 어레이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거 많이 씁니다. 요거를 쓰는 이유는 그냥 인티저를 하게 되면은 복사를 하게 돼요. 받으면서 그 add가 리턴해준 변수가 잠깐 메모리에 있다가 받는 쪽에서 선언된 변수로 복사 과정이 거쳐져요. 뭐 인티저 하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스트럭처 안에 뭐 변수가 뭐 천만 개가 있다. 그럴 때는 복사하려면 엄청나게 걸리겠죠. 근데 그래서 보통은, 근데 이제 리턴 값을 포인터를 리턴으로 보내는 경우는 사실은 용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부득이하게 쓰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거보단 차라리 파라미터로 그냥 애초에 포인터를 넣고 받는 쪽에서는 그냥 리턴을 안 받는 방식으로 많이 짜요. 그게 더 안전했는데, 요즘에는 그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잘 해주기 때문에 요 리턴 값으로 받는 경우가, 받으면 받아도 C++ 컴파일러가 처리를 해주기, 복사 과정을 그 생략을 할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점점 많이 쓰는 추세다. 제가 권장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객체지역 넘어가서 리턴을 클래스로 받고, 그다음에 리턴 값을 클래스로 받고 컴파일러를, 옵티마이저를 켜주는 거, 그게 제가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는 그 C에서는 이제 그 결과를 받을 곳이 애매할 경우에 콜바이 레퍼런스를 써서 파라미터로 포인트를 넣어주거든요. 오늘 설명한 내용이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파이썬에서는 그거를 못하게 막아버려요. 막았다기보다는 뭐 하여튼 묘한 방법으로 잘안 되게 해놨어요. 오히려 리턴 값으로 받는 걸 강력히 권장합니다. 그게 사실 프로그래머한테 편한데, C나 C++, 전통적으로 C나 C++ 쓰던 사람에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 한계 단점 때문에, 복사 오버헤드가 생긴다는 단점 때문에 많이 안 썼다가, 최근에 그러한 경향 때문에 이제 C++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C++을 파이썬처럼 짤 수가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 미래에는 진짜 뭐 C++ 프로그래밍이 파이썬과 거의 똑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배워두시면, 아, 뭐 파이썬 내부에서 이렇게 했구나, 어떻게 했구나, 이런 걸 추측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된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지금 예제가 제가 아까 그 포인터를 리턴 받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형적인 사례예요. 왜 그런지 좀 글자가 작은데 나중에 교과서에 있는 부분 좀 확대해서 보시고요. 자, 여기서 멀티플라이 함수 안에 인티저 멀트 a 곱하기 b, 요 인티저 멀트가 요 멀티플라이 안에 선언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메모리는 지난 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은 이 멀트가 멀티플라이 안에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이 멀티플라이 함수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사라지죠. OS에게 반환이 돼요. 물론 이것도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하면은 안 그럴 수 있는데, 그냥 갖고 있다가 다시 재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좀 복잡하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OS에 반납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턴으로 요 멀티의 주소를 넘겨버리면은 그 주소값은 다른 변수의 값으로 저장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주소 자체는 또 살아있거든요.
다른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코드에서 그 주소에 있는 값을 갖고 오려고 그 주소를 찾아갔는데, 이미 얘는 OS로 반납이 됐기 때문에 거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나가는 꼴이 되는 거죠. 이집 이사 갔어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런타임 에러 뜨고. 요거는 제가 권장하지 않는 구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컴파일러 최적화를 이용하면 인티저, 멀티플라이, 라퍼, 요거 별안 달고 그냥 리턴 값 밸류를 리턴을 해버리면은 이 안에서 멀티가 메모리가 사라질 거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 그 메모리를 그냥 그대로 옮겨주는 최적화가 돼요. 그거 제가 좀 이따 한번 설명을 할게요. 코드 보면서 요거랑 같이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const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중 하나가 return 값을 따로 받을 방법이 애매해서 아예 콜 바이 레퍼런스처럼 포인터를 넣어주고 받아들이는 함수 쪽에서 그 포인터의 값을 바꾸면은 함수 바깥에 있는 변수도 값이 같이 변하기 때문에 마치 리턴 값으로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죠. 그런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또 어떤 때 발생하냐. 어레이 같은 거는 뭐 거의 대부분 포인터로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문제가 요 포인터가 출력값, 그러니까 리턴 값을 대체 이런 방식으로 넣어준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냥 입력으로만 쓰려고 넣어준 건지 구분이 안갈 경우가 있어요.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 함수가 바꾸면 안 되는 값인데 입력으로는 쓰여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const로 딱 막아버리면 요 함수가 요 A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서부터 값을 못 건드리게 막아버려요. const 더블 스타가 있고 그다음에 더블 다음에 스타 다음에 const를 붙이는 문법이 또 있어요. 그거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고 요거는 많이 씁니다. 요거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이제 C++ 제가 가르치기 시작한 초기에 그 전에는 아마 C++ 과정 우리 과에 C++ 코스가 없었을 텐데 제가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주구장창 자꾸 변수 앞에 const를 붙이니까 그딴 데서 이제 C++ 좀 약간 배우고 온 학생들이 이거 const 왜 붙어요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구글 코드 같은 거, 구글에서 나온 C++ 오픈소스 코드 같은 데 보면 const 엄청 박혀 있거든요. C++ 코딩하는 사람들은 const 데이터 타입, 엔드 기호, 열심히 칩니다. 열심히, 나중에 버릇이 돼 있어요. 그래서 const가 붙으면 얘는 순수한 입력이다. 그다음에 result가 있으면 얘는 출력 대신에 리턴 값이 올걸 레퍼런스로 콜 바이 레퍼런스로 넣은 거일 가능성이 높다. 콘스트가 안 붙어 있으면 사실은 그건 프로그래머가 실수한 것인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아요. 그다음에 보통 콘스트가 붙는 것들은 앞에 넣어줘요. 파라미터 선언할 때 파라미터에 앞에 넣어줘요. 보통 입력 출력 이런 순서라서 그래서 더블 같이 이렇게 출력 대신 쓸건 보통 뒤로 뺍니다. 능숙한 프로그래머들은 보통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다음에 고 얘기 됐고 그다음에 복소수를 위한 구조체를 파라미터로 넣는데 이것도 한 번씩 코드 보시면 되고 근데 복소수 여러분들 수학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복소수가 꼭 예제로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가장 유명한 교재가 있거든요. 그 교재 앞부분에 예제가 그냥 책 펴면 나오는 게 복소수를 예제로 써요. 그 당시에는 수학이 좀더 보편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복소수 정도는 다 알겠지 이러면서 그분은 책을 쓰신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게 관심이 없죠. 근데 어쨌든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복소수 예제가 들어오니까 뭐 이번 기회에 복소수가 뭐다 이런 거좀 생각하시면서 예제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같은 얘기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데 스트럭처 자체가 유저 디파인드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인티저를 콜 바이 레퍼런스로 넣어서 그 값을 리턴 값 받는 대신에 함수 안에서 바꿀 수 있게 해주듯이 스트럭처도 똑같이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양이 많을 경우에는 더 유용하다라는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거. 그래서 뭐 결국은 교과서 한 번씩 풀어 보시고요. 예제 한 번씩 실행을 시켜 보시고요. 구조체도 결국은 유저 디파인드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 타입과 똑같이 작동한다. 유사하게 작동한다. 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 보시면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객체 저장으로 넘어가면 그 경향이 더 강해져요.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배우실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하려다 안 했, 코드 설명하려고 했다 안 했던 내용이 어디 갔나? 그 리턴 값 문제죠. 리턴 값 문제인데, 인티저 멀트는 뭐 a 곱하기 3이다. 그리고 인티저네요, 여기가. 이거는 요거를 보통 이제 그래서 요렇게 뭐 짠 경우가 꽤 있는데, 요거보다는 이렇게 짜고, 그리고 이렇게 짜세요. 네, 이렇게 짜시고, 어려운 건 컴파일러에게. 그래서 보시면 옵티마이제이션 있죠. 보통 이제 강의할 때는 빌드 시간 줄이려고 하는데, 요 켜시면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컴파일러와 서로 도우며 사는 시대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다시 이제 하던 얘기로 넘어가서 함수 포인터와 보이드 포인터. 자, 함수 포인터는 정의하는 방법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함수 포인터 자체를 쓰는 거는 사실은 그 하드웨어를 제어할 때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하드웨어의 드라이버가,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뭐 예를 들어서 로봇팔을 움직일 때 어떤 모터를 어떤 속도로 움직여라 이런 것들 함수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걔를 내가 다 짜는 게 아니고 그 모터 로봇팔과 모터를 만든 회사에서 그 라이브러리를 같이 줘요. 그럼 그 라이브러리가 실행될 때 로딩이 돼요. 그러니까 실행될 때 이제 메모리로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 있으면은 그 주소를 함수 포인터로 딱 찍어다가 쓰는 방식이에요. 예, 그런 방식으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어떠한 소프트웨어 표준이 있어요. 뭐 오픈젤, 뭐 그래픽스 할때 쓰는 오픈젤 같은 게 있는데, 표준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함수 원형은 딱딱딱 모여서 회의를 해서 딱그 깔끔하게 정의가 됐는데, 실제 구현은 엔비디아 카드냐, 뭐 ATI 카드냐, 인텔 보드에 있는 카드냐에 따라서, 하드웨어 제조사들에 따라서 구현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똑같은 걸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러이러한 함수가 있는데 실제 구현된 바디는 하드웨어 제조사가 메모리에 올려줄 테니까 거기서 찍어다가 써. 함수 포인터로 갖다 써.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함수 포인터를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 난 하드웨어랑 상관없어요. 표준화된 뭐 것만 쓸 거예요. 혹은 저는 뭐 그냥 뭐 게임 엔진 같이 뭐 이렇게 딱딱 다 알아서 해주는 라이브러리 갖다 쓸 거예요. 뭐 그러실 경우가 있어요. 그러실 경우는 이제 오히려 그 코딩할 때
그 이제 그런 라이브러리들은 여러분 쓰면 속으로는 처음에는 편할 것 같아서 쓰는데 뒤로 가면 구조가 머리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게 왜 그렇냐면은 뭐 객체 지향, 그다음에 뭐 다형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건데 걔네들이 내부적으로 전부 함수 포인터예요. 그래서 요 개념도 머릿속에 탁 그림이 들어 있으면은 여러분 객체 지향 이후로 뭐 다양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배우실 때 혹은 뭐 설계, 엔지니어링, 아키텍처 뭐 이런 거 공부하실 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포인터는 선언할 때 변수 포인터하고 약간 달라요. 함수라는 게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죠.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올 거다. 여기 이름이 없죠. 이름 필요 없어요. 어떤 타입의 변수가 들어올 거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함수 이름인데 포인터라서 별이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괄호로 닫아놓고요. 그다음에 인티저, 리턴 값이죠. 그래서 입력이 인티저 두 개가 들어오고 리턴 값이 인티저 하나인 함수의 포인터예요. 그래서 얘는 재밌는 게 함수의 포인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정의했을 때 매번 바꿔 쓸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 포인터에다가 add라는 함수를 넣어주면은 일시적으로 요 포인터는 add 함수를 호출하는 포인터가 되는 거예요. 멀트를 갖다 넣어주면 일시적으로 멀트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변수 포인터도 비슷하죠. 그래서 그게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용법상으로는 이제 변수에 사용하던 포인터가 함수로 확장이 됐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같은 얘기고 한번 교과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가실 거고요. 뭐 예제는 시간상 이제 뭐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거 한번씩 실행시켜보는 지면 될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 그냥 반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고 뭐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그냥 함수 쓰듯이 쓰면 되는데 앞에 그 별이 안 붙을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붙여도 돼요. 아, 여기 써 있네요. 이것도 사용 가능. 사실은 뭐별 붙여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컴파일러가 별 붙이고 화살표로 하고 뭐 하면은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용법 같은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하나의 함수 포인터로 여러 함수로 호출할 수 있다. 아,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나중에 객체 지향 배우면서 아주 중요하고요. 다음에 더 무서운 거. Array of function pointers. 함수 포인터를 배열로 만들어 쓸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배열에 아니 각각의 그 배열의 위치에 함수 포인터에 각각의 함수 포인터에 그러니까 함수 포인터의 배열이니까 함수 포인터가 여러 개 착착착착 있겠죠. 각각의 함수 포인터에 서로 다른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포문으로 함수 포인터 배열을 포문으로 돌아가면서 실행을 시킬 수 있는데 각각이 실행되는 게 달라요. 근데 대신에 제약이 있으면은 인자와 반환 값이 같은 형태인 함수들만 묶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요게 다형성, 객체 지향에 나온 다형성하고 같은 얘기예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구현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C++ 넘어가면은 인자 목록과 반환 값이 서로 그냥 다른 것들도 막 넣어갖고 그뭐 어레이처럼 막 사용할 수 있어요. 훨씬 자유롭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요즘 유행하는 펑터 뭐 기반 프로그래밍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또 배우시고요. 지금 배우는 개념들이 머리에 딱 들어오지 않았다 해도 너무 걱정하실 건 없어요. 뭐 어쨌든 한 학기 배웠고 한 번씩 예제 실행시켜 보고 그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 다 풀어보고 시험도 보고 하면 그 개념이 어딘가 머릿속에 들어있긴 들어있거든요. 이런 세상이 있나 보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때가 돼서 C++이 됐든 자바가 됐든 파이썬이 됐든 자바스크립트가 됐든 많이 하시다 보면은 그 개념이 나도 모르게 자라나요. 그리고 실력이 굉장히 빨리 좋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뭐 제가 지금 뭐 교과서 보시면 이해돼요 할때아나 이해 안 가는데 이러면서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하시면 언젠가는 이렇게 빵 터져가지고 실력이 확 늘어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함수 포인터 배열도 쓸수 있다라는 거 예제 실행시키면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중요한 부분 제가 다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보이드 포인터 요거 요게 고전적인 프로그램 그 라이브러리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디버깅 할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여러분들이 네트워킹 뭐 이런 거 하실 때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큰 데이터 다룰 때 보이드 포인터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 프로그래밍 기법들은 얘네가 없어도 얘네를 쓰는 것처럼 쓸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 옛날엔 그런 기법들이 없어서 보인드 포인터를 많이 썼어요. 자, 보인드 포인터는 주소값을 저장하는, 포인터는 주소값을 저장하는데, 주소값 자체는 사이즈가 똑같죠? 아파트가 집이 크든 작든 같은 동에 있고 같은 단지에 있으면 주소의 규격이 같잖아요. 주소값이란 참조를 시작하는 주소에 불과하다. 요거는 좀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고, 자료형을 알아야 참조할 범위와 내용을 해석할 방법을 알수 있다. 원래는 인치저 사이즈인지 더블 사이즈인지 이걸 알아야 그 더하기 1 해서 이렇게 다음 사이즈로 넘어갈 때 이렇게 착착착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걸 몰라도 사실은 내가 보이드 포인터인데, 내가 내부적으로 아 내가 나는 뭐 이게 인티저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4바이트씩 더해서 착착착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이드 포인터는 자료형을 무시하고 그냥 주소값만 다루는 거다. 대상에 관계없이 모든 자료형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만능 포인터가 된다. 그냥 주소인 거죠, 주소. 보이드 포인터에는 일반 포인터는 물론 배열과 구조체, 심지어 함수 주소도 저장이 가능하다. 이거는 보이드 포인터가 특별해서라기보다 그냥 원래 포인터가 보이드 포인터인데,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교과서 순서상 배운 포인터가 그냥 그런 특별한 것들을 먼저 배워서 그래요. 사실 내부적으로 모든 포인터는 보이드 포인터예요. 그래서 그 교과 과정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용법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캐스팅을 해가지고 강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 타입이든 인티저든 더블이든 상관없이 강제로 캐스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제 코드에는 캐스팅 부분이 빠졌는데, 원래는 보이드 스타 괄호하고 보이드 스타에서 캐스팅을 해주는 게 맞는 문법이에요. 네, 안 해줘도 C 언어는 강제로 캐스팅을 해주죠. 되긴 됩니다. 자, 이것도 예제를 쭉쭉 보시면, 예제와 교과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거의 뭐 끝까지 왔죠. 요쯤 되면 이제 고급 활용인데, 사실은 이제 14장하고 요거하고 요 개념하고 앞에 이제 13장 구조체, 그다음에 뒤에 배울 동적할당, 얘네가 중요해요. 얘네가 중요해서 얘네를 위해서 앞부분에 제가 그냥 수업 시간에 조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때라고 생각이 돼도 계속 여러 가지 뭐 구조라든지 뭐 뒤에 나올 얘기들을 계속 반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또 기말이라고 조금 아뭐 뒷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공부를 성실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